PD님, 저희 이제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네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된다고 하네요. 뭐가 달라지죠? 헬스장 24시간? 헬스장 24시간.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헬스장 24시간 말고 이제 없죠. 네, 없죠. 아, 헬스장을 더 오래 갈 수 있다. 오래 갈 수 있다. 이제 뭐 그 정도가 나한테 달라지겠구만. 요즘 네네. 부쩍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. 체지방률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알고 계시는지.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디빌딩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 전 사실 집에 가정용 인바디 기계가 있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매일 체지방을 재긴 하는데 지금 한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블레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인바디 측정을 하러 인바디 본사에 왔습니다. 작년에는 사실 제가 아니라 그 이용승 선수님이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 이용승 선수님이랑 인바디를 찍었었는데 이번엔 제가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 제 인바디가 너무 궁금해서 인바디 본사에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한번 측정을 하러 와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이거 한 2,000만 원짜리 기계 써볼 수 있는 건가요? 네, 측정 가능하고. 그러면 인바디 2,000만 원짜리 기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저희 이제 인바디 측정해봤잖아요. 이거 한번 딱 보시니까 제 수치는 어떻습니까? 제가 봤을 때 네. 보디빌더의 결과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. 아, 근데 사실 제 인바디 점수가 100점 만점에 지금 89점이잖아요. 네. 뭔가 제가 본 보디빌더들은 다 100점이 넘었거든요. 네. 저는 약간 좀 낮네요. 인바디 점수 구성이 사실 네. 골격근량은 표준보다 많을수록 가산점을 부여하고 네. 체지방률이 어떻게 보면 표준보다 낮거나 높거나 네. 해도 감점이에요. 그래서 아~ 지금 형태는 골격근량이 많으시지만 체지방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감점이 이루어졌을 것 같고 체지방량이 되게 불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. 물론 대회를 준비하는 블리스님 같은 경우에 체지방률을 급격하게 다운시키지만 네. 일반인분들이 건강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체지방률을 표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. 일단 인바디의 측정 원리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측정하는 거고 골격근, 말 그대로 근육에는 수분량이 많고 지방엔 수분량이 적은 부분들을 감안해 측정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의복이라든지 우리 체수분을 제외한 장비들은 다 체지방으로 측정이 돼요. 그래서 옷을 만약에 내가 5kg를 입었다라고 하면 체중도 5kg가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체지방 양도 5kg가 증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뭐 식사를 하셨거나 운동을 하셨거나 이러한 변수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량의 데이터 혹은 혈류량의 데이터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을 권장드리고 있어요. 저는 뭐 눈바디, 인바디 많이 비교들 하시는데 네. 같이 보는 걸 좀 권장드리고 또 이야기했었던 3대500이라는 어떤 데이터도 네. 사실 퍼포먼스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네. 골격근량이 뭐 적으신 분들이 당연히 3대500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 인바디 이제 이렇게 측정하면 신체 불균형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. 네. 근데 그게 진짜 좌우에 우리가 이 불편함의 차이를 느낄 정도의 불균형이 나타나나요? 그래서 보통 손잡이 있는 장비랑 손잡이 네. 없는 장비를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상하체 불균형이 좀 심하신 분들은 손잡이가 없는 장비로 측정을 했을 때 내 데이터가 너무 말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 이유는 하체에 너무 근육량이 많으신데 상체는 없으시면 전반적으로 골격근량이 많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. 손잡이가 없으면. 손잡이가 없으면. 손잡이가 있게 되면 상하체를 부위별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한 거죠. 손잡이가 있는 게 되게 또 중요하네요. 그걸 네. 막 뭐라고 표현하죠? 6점. 저희 장비는 8점식 장비. 그죠. 8점식 장비. 뭐 이런 게 있는 거죠. 그래서 발판에 4개 전극, 그리고 손잡이에 4개 전극, 특히 엄지 전극을 이용을 해서 전압이 걸리는 게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바디는 얼마나 자주 재하셔요? 인바디는 사실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네.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본인이 주기를 정하고 네. 그 주기도 되게 동일한 조건을 설정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메시지는 매일 아침 화장실 갔다 와서 공복에. 저는 사실 1년 동안
그걸 엄청 잘 사용했어요. 저는 1년 데이터가 지금 휴대폰에 다 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사실 몸 만들 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요. 왜냐면 실제로 체중이 줄어드는데 내 골격근량이 줄어드는 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.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체중이 많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먹어서 조금 올리면서 근육량 보존하기도 하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데 좀 비싸잖아요. 네, 조금 그래, 비싼 편이죠. 그래서 뭐 혹시 뭐 오늘 사실 그냥 제 인바디 찍으러 오긴 했는데 혹시 뭐 할인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? 블리스님을 위한 특가랑 네. 한번 제가 사은품을 좀 준비를 해서 네.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하면서 네. 또 섭취하기에 좋은 식품으로 네. 한번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대표님한테 허락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영업 담당자니까 그 정도의, 제 선에서 할 수 그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합의된 겁니다. 지금 네. 방송에 얘기하셨습니다. 화이팅! 좋습니다. 집에 인바디가 딱 생기기 시작하니까 맨날 똑같은 컨디션으로 재다 보니까 지금은 인바디가 내 운동을 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구나를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. 뭐 개인적으로는 가정용 인바디가 나와서 저는 사실 너무 좋은 입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가정용 인바디가 본인을 좀 설계하는 데 잘 활용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리스님이 잘 사용하시는 것처럼 내가 식단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운동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참고 데이터로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할인은 뭐, 네. 아직 합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진짜 해주시는 걸로 약속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블리스님 특가랑 사은품을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와..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